보마 하나 상품에 대해서 2월달 어떠한 신상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르륵 뿅. 하나 가득 담은 운전자 계정이에요. 2월 13일날 coming soon. 과연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저렴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달의 핫한 상품이에요. 하나 가득 담은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좀 식상하긴 하네요. 집이껏 다 쫓아있네. 안 그래요? 예,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고요. 상해 사망 후유장애 3%부터 100% 최대 1억 상해 수습비 150만원 요거는 큰 장점이 있고, 근데 상해 수습비 뭐 농협이랑 뭐 타산이 예전에 500만원 300만원까지 됐는데 약간 좀 가입금액이 좀 낮긴 하네요. 후유장애 1억 요거는 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나 가득 담은 종합보험 월 지급시 NO 장기요양 4등급 진단시 고액 보장이 되고요. 장기요양 진단비 1등급부터 4등급 6천만원 무해지로 저렴하게. 하나 가득 담은 3Q 건강이에요. 언제 살지 모르는 매회 지급 1호종 수술비 최대 750만원까지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73대 수술비로 파워풀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 가득 담은 운전자 보험이에요. 야외 활동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에 교통상해 사고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3, 4, 5월 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방심은 금물, 야외는 물론 실내 낙상 사고도 빈번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창산봉합술, 변연절제술을 포함해서 별도 가입 NO, 일반 상해 수술비 분쟁 없이 1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받고 또 받고 가성비 좋은 진단비, 간편 신사도 일반 상해 사망 후유장애 3%부터 1억까지. 하나 가득 담은 운전자 보험이에요. 상해 수술비 150만원, 상해 후유장애 요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짜잘한 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보험료는 거의 만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부분들, 그 상해 급수 상급도 거의 2-3만원대로 나온다는 부분들, 그 주요 상해 담보 상해 수술비 150만원 하지만 60세 초과는 30만원 후유장애는 1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교통상해 2번이다 이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편심사 플랜도 딱 두 가지만, 직업과 운전 여부, 그리고 자동차 보험 기가입자는 또 5%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자, 하나 가득 담은 운전자 보험이에요. 2월 13일날 이렇게 바뀝니다.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뭐 DB랑 똑같죠. 그리고 납입면제 추가 1등급부터 7등급 요거는 한화랑 거의 비슷하고요. 자부상 부상 급수별 보장금액 강화, 그 깁스치료비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상해 담보가 10종으로 추가가 되고 있다는 거. 네, 초기 조사 때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이거는 뭐 타사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하나 가득 담은 종합보험 나이 들어도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 1위가 치매죠. 그래서 치매 보장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요양 등급이 관심. 그래서 치매 환자 재가급여 4등급, 장기요양 등급 5등급도 해야 되는데 5등급은 여기서는 치매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그래도 5등급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월 본인 부담금은 54만원 이거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월 1회만 장기요양 등급 받고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으면 일단은 매월 50만원, 100만원 가입 금액만큼 나온다. 장기요양 상태, 네, 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치매 보장은 CDR 1점, 2점, 3점 요런 걸로 해서 치매 진단금이 나오고,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65세 이상 분들은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장기요양 등급 받고 나서 매월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으면 매월 50만원, 80만원 요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매 간병 보장, 나와 가족을 위한 최선의 준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 가득 담은 종합보험이에요. 치매 간병, 필수 담보, 보험료 타사 대비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 가득 담은 종합 건강, 연령별 인수 한도인데요. 40세 이하는 6천만원, 41세에서 60세는 4천만원, 61세에서 70세는 1200만원, 중증도 치매 CDR 2점도 1000만원까지. 그래서 치매 장기요양 추천, 그래서 일반 상해 80% 이상 이게 들어가고요.
질병 80% 이상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더라. 자, 그리고 남성 3만원, 뭐 4만원, 6만원, 여성 32,000원, 4만원, 6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등급 진단비에요. 인수한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 가득 담은 3Q 건강, 어떤 수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장 넓고 매회 지급되고 가성비 저렴한, 면책 많고 연간 1회 상대적으로 비싼, 당연히 이건 가입을 안 하죠. 예, 일단은 하나 수술비는요 매회 생보약과 그 보험료가 저렴해요. 특히 업그레이드 보험에서 일단은 그 등급이 업그레이드 1, 2등급, 3, 4등급만 나와도 최대 38%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표준형에 비해 또 고지상도 심플하죠. 3개월 이내 5년만 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입원 수술은 안 본다. 유병자보험 수술비 팩트예요. 네, 하나 가득 타사보다 일단은 약관상 수술 부위, 수술 방법에 따라 매회되는데 타사는 다 연간이다.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보장이 되지만 수술 코드로 인한 급여 부분만 보장이 되고 담보 운영은 한 개 담보로 상해 질병 전부 타사는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고령자, 유병자 종수술비 업셀링. 비싼 비급여 수술, 시의료기술 포함이 점점 늘어갑니다. 옛날 실손, 갱신형 폭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 수술비 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 종수술비 1, 7종, 8종 안 좋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종 수술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병자 하나 가득 담은 3Q 보험이에요. 스탠드 삽입술, 내동맥, 갑상선, 담도, 담석증, 무릎관절, 치해 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담보 여러 가지 넣어도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치입3대 파워풀하게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 업그레이드 보험, 건강보험 핵심 포인트. 이건 이제 우리 뭐 보험 설계사라면 또한 보험 설계사 아니더라도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오실 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 2등급 받으면 최대 38%, 3, 4등급은 최대 18% 할인이 되고 있고요. 과거 암진단비, 수술비, 항암치료 뜬다. 그래서 이런 넣어도 전부 다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은 건강등급 6등급이어도 60세까지, 기타 부정매 아이사 식구도 최대 1,000만원, 그레이드 1, 2, 3, 그 다음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동의질병 매회당 생보약과 임시출산 요식금 제한적의 치해, 요런 것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매회 지급형,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발병률 높은 유방암, 전립선암 필수,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 방관암 제외, 일반암 진단비에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암이랑 위 유사암만 있잖아요. 네, 하나 암보험은요, 일반암, 생식기암, 유사암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유방암 걸렸다, 유방암 없어지고요. 일반암, 나중에 대장암이나 위암 걸렸다, 또 일반암에서 보장이 돼요. 그래서 각각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진단비, 요즘에 암에 걸릴 확률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롯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생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암 진단비가 각각과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건 여기 하나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몇 군데밖에 없다. 그리고 당사 자동차 보험 기가입자 5% 할인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도 받고 자동차 보험도 같이 가입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1, 2등급 받으면 보험료가 이렇게 할인이 되고요. 3, 4등급은 보험료가 좀 한 만 몇천원 좀 올라갔죠. 여기는 38%, 여기는 15% 정도 할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